물론 원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많이 빼야죠. 사람이 스윙이 조금 빠르고 가라앉히라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끝에 앞에서 이제 발을 휘두르고 있을 때 네네. 그거를 때려보려고 기다리거든요. 자, 이거 맞추고 돌고 예. 위잡기 데미지는 괜찮아요. 자, 트리거 2 잡아야죠. 좀 한번. 자, 기술에서 EX 기술로 캔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트리거 2의 효과는 신용권 다음에 EX 용권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어? 아, 큰일 났다. 낚시. 토끼 낚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토끼도 선수가 약속 먼저 내밀고요. 지금 토끼도 선수 쉐키아브루주아를 노리는 무빙이 분명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CA 안자중발 파동권 CA면 마무리됩니다. 네. 지금 쉐키 완벽한 각. 쉐키야. 브루주아.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CA 기술 이름 뭐였죠, 저거? 쉐키아브루주아. 네. 저도 그걸로 부르다 보니까. 네. 경작 기술 이름을 까먹었어요. 기술명이 없어졌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토키도 선수가 저가 공열파라고 내 한참 올라간 채팅 사이에서 찾아냈습니다. 예. 아니에요, 저건 쉐키야. 저기에 그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강발 대공. 예. 세트 스코어는 결과적으로 1대 0 토키도가 앞서가고 있어요. 람마 비룡 승천파 아니고요. 사이드 토너먼트로 람바도 했죠. 예. 잡기 잘 깔린 안자 강펀치였지만 약발 대공은 역가대를 내기가 힘들어요. 이제 네. 대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트리거 2 조건에서 케이지 아끼죠. 트리거 2 지금 여기서 좀 재미볼 수 있거든요. EX 신경 맞으면은 큰일 나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재미봐요. 아예 유상하게 맞았고 땡. 네. 이렇게 재미 보는 거죠? 네. 자, 이것도 깔립니다. 재미 많이 봤습니다. 구석이었으면 킬각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강선 비공장 이것도 서로 한 방을 노리는 상태인데 하단 크로스. 아, EX 게이지 하나 생겼어요. 네네. 다시 한번 EX로 너무 빨리 쓰기 아닌가요? 그렇죠. EX 게이지. 아, EX 게이지 효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너무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EX 게이지 핑기다 막 짜리 썼거든요, 그냥. 네. 차라리 EX 백열각 같은 걸로 좀 변수를 좀 주는 게 좋지 않았나. 자, 스피닝 버드 킥 넣어주고 있는 휴먼밤. 중성 카운터에서 콤보 잘 이어갑니다. 아, 잘 도망가요. 네. 이게 스턴치 관리거든요. 자, 장렬 스턴치를 줄여주고서 이제 공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가동. 자, 트리거 2. 아, 예, 아까 코치 확인했어요. 자, 앉아중선. 이거 좀 활용이 될까요? 토끼도 선수 강발 때려주고 안되면 하단 때리고 저 지금 토끼도가 데미지를 엄청 줄 수 있는 방법을 투어하고 선수가 구석에서 하지 않아 어떻게든 구석에서 총 때리는 중이고요. 총대다가 그걸 뒤집으려고. 아이, 좀 잘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쉐키아브루주아 딱 나오고 EX게이지 하나 후보해주면서 후원권 선수가 하다가 넘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토키도 선수가 앞강 펀치로 휴먼밤에게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옵니다. 마지막에 휴먼밤 선수가 밀린 이유가 EX 게이지 하나가 없어서 약간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충분히는 이상 스피닝버킥이 아니면 부적기가 없잖아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강선 중발 파동권.
자, 앉아 중간. 계속 견제는 잘 해주고 있어요, 휴먼 선수. 아하. 아까 고지가 여기서 나오네요. 나머지 다음에 데미지 크게 들어가죠. 약발. 아, 한번 잡기 낚시 해봤고요. 자동권 넣어주고 있는 토끼도. 아, 이거 스턴 위기. 머리를 잘 보고 있는 스턴 마무리죠. 토끼도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니, 경기들이 다 3대 0이에요. 네, 압도적인 경기력이에요. 예. 지금 흉엄함 선수가 토끼도 선수에게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못 내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이지 낭비가 좀 심하죠, 흉엄함 선수 현재. 네. 아까 MOV 선수 같은 경우는 게이지를 너무 아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대로 흉엄함 선수는 게이지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써주고 있어요. 자, 정말 잘 보이지도 않고요. 네. 이것도 쓰잖아요? 아, 이런 건 좋죠. 예,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자, 자 그렇죠. 이런 건 괜찮죠. 의조가 짜내고 있습니다, 게이지. 통하지 않았고요. 파동권, 그러나 확정입니다. 중손, 중발, 강손, 어이 견제 좋았는데 좋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좀 아 저게 역가드로 들어갔어요. 땡. 아, 안 쓰네요. 예. 이거 피가 도는 거거든요. 예. 아, 가냄사 루트로 아니죠. 가냄사 루트는 약간 모자라다고 판단했고. 네. 네네. 이거 아. 위험합니다. 방금은 근데 토끼도 실수라고 거의 보여지는 예, 네. 파동권 타이밍이라서 예예. 예. 그러니까 파동권 이제 트리거트 캔슬 EX 자결 파동권 쓰고 나서 킬각이 안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움찔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중선 중선. 자, 홍주 배열로 일단 끊어주고요. 잡기. 아, 잡기 한 번 더 시도해봤지만 타이밍 안 맞았습니다. 자리도 바꿔주고 네. 상황도 좋고 어떡하죠 휴먼밤. 아, 강발 좋습니다. 자, EX 백열각으로 뚫고 나옵니다. 강발 크러쉬 카운터 놀아줘. 아, 조금 아쉽네요. 바로 트리거를 끝장 넣었을까 싶은데. 예. 자, 서로 트리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강발 한번 때려라라고 하고 좀 앞점프 기회를 줬는데. 자, 트리거. 자, 마이너스 2에서 네. 트리거 안 씁니다. 예. 자, 이거 쉐키 아브로즈한테 있어서 한번 맞으면은 이거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큰일 날 뻔했죠. 주마등 지나갔죠. 예. 분위 조절. 아, 이승기 선수 날아갔어요. 네, 아직까지 트리거가 남아 있는 흉엄함 선수. 약속. 마무리 아~ 마무리 터키도 심플합니다. 이게 특성 중에 하나인데 예. 빨라요. 이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사실 전 시즌가 그래서 완전히 전향을 했는데 6보다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터키도 선수가 휴먼만 선수를 세팅 스코어 3대 0. 또 3대 0. 나왔어요. 그리고 휴먼만 패배를 했는데 휴먼만 한 동안 다시 승리하겠죠. 승리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진짜 군선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든데 네. 힘을 못 보여준 게 좀 아쉬워요. 트리거 2로 좀 새로운 셋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했거든요. 휴먼만이니까 트리거 2가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 돌아가면 딜레 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데미지가 예, 예. 진짜 400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안 나와요. 구석 구석 가서 트리거 2를 맞추는 상황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고급 유저들이 트리거 1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키도 경기 중에 한 번인가 그 상황이 나왔어요. 네. 토끼도요? 흉엄밤 토끼도는 더 나와요. 토끼도는 500이 넘게 보여줘야 자, 다음 경기 MOB 사실 MOB 선수만큼 흉엄없는 게 패배해서 여러 가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는 언제나 안 나오시지 않은 상대. 아이고 힘들죠. 이거 왜 힘드냐. 출리가 게이지 차는 속도가 느려요. 네. 가일보다 필연적이죠. 출리가 장투 한 번 쏠 때 가일 장투 두 번 쏠 때 그럼요. 모음 시간도 더 짧고 어려워요. 진짜
계속 못 쓰게 되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시합이 나오는데 그 거리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네. 자 일단 경기 시작했고요. MOV와 다이고입니다. 순위가 1. 어 각발. 자 수리관 연결해주고 있는 MOV 선에서 포션을 뺏기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또 버스킥이 큰일 났죠. 선 6입니다. 한 번 더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정직하게 합니다. 아 어이? 억울하죠 지금. 아 억울합니다. 아, 이게 선수가 반응이 너무 좋아도 문제인게 예. 서포서트 땡으로 가야지 하다가 맞은 거거든요. 예. 속는 거죠? 저 장구 한 발이 정말. 아 그런데 좀만 버티면은 에우 약발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이는 요새잖아요. 예. 아 요새는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뚫고 들어가게 사실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면 피해를 안 입긴 어렵죠. 첨부 너무 쉽게 빠져나갑니다. 네. 자, 1 드르렁 성공. 소리 뿐. 어찌됐든 여기에서 한번 드러넘.